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가 과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사건 중심의 말씀이 있다 보면은 따라가면서 또 역사기도 하고 또 어떠한 여러 진행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교훈의 말씀도 이해가 쉬우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또 우리한테 적용을 할까 고민이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종종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둘러보시고는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성 밖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13절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그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시죠. 그리고는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이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묻죠. 왜 이랬습니까?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메말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거기에 대한 답도 좀 엉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어려우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 저주대로 메말라 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도 이렇게 엇격같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아니,
열매 맺힐 때가 아닌데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뭔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느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근데 우선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아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앞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한 주간의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월요일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짓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아니,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지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본 예수님은 누구셨느냐? 십자가를 지실 어린 양 예수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보았던 겁니다. 성전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또한 파는 자들, 그 자들이 왜그 자리에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은 다름이 아닙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만 드리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쉽지 않으니까 그저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 드리러 갈때그 앞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비둘기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와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아니, 멀리서 오다 보면은 그 비둘기가 상하기도 하고, 재물이 여러 가지로 다치기도 하고, 이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재물을 사다가, 흠없는 것을 사다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더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앞뒤로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을 탓하시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어요. 잎사귀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실수입니다. 그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었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맺지 못한 것을 탓하시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 따졌던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판단해가지고, 주님, 지금은 내가 일을 할수 있고,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본질적인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때냐, 아니냐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따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은, 때가 아니라도 열매가 충분히 맺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자나 깨나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늘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의 때를 우리는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때냐 아니냐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느냐 이것임을 기억할 때 더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여러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지금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심을 기억하건대 주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